답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역시나 댓글을 먼저 달아주신 분께 모바일 쿠폰 바로 팡팡팡팡 쏠 테니까 집중해주시고 레디 고! 3번 질문입니다. 네. 이거는요, 문자를 먼저 올라 문자를 내는 사람이 인자지. 그렇지, 댓글을 먼저 달아야지. 자, 네. 광주는 오미와 더불어 팔경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팔경에는 무등산, 구도청, 사직공원, 월드컵 경기장, 잣고개야경, 중해공원, 포충사 등이 있는데요. 이 일곱 곳을 제외한 나머지 한 곳 어디예요? 야, 이 천재네. 이거 문제 기가 막히게 됐네 이거. 야, 이거 나연 씨가 냈어요, 최연 씨가 냈어요. 우와. 자, 유장석 씨 손 했는데 빨리 답을 달아주세요. 정답이 손 아니잖아요. 네. 유장석 씨가 제 친구예요. 그런. 제 친구예요, 친구. 자, 우리 1mm TV 아리랑 신이랑 안녕하세요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방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네. 자, 공방은 요즘 잘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정답이 빨리 안 올라오는 이유는 딱 한 개예요. 문제가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이 정도는 광주 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광주는 오미와 더불어 팔경인데 팔경의 나머지 한 곳을 지금 검색을 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광주도 워낙 곳곳에 문화 관광지가 많잖아요. 자, 정답 나왔습니다. 네, 나왔어요? 바로 도와줘요. 너굴 낸 바로 정답은 빙월당 정답입니다. 아, 지금 보면은 유장성님 같은 경우는 무등산 나왔어요. 네. 이분은 문제를 안 읽으셔. 문제. 아니 좀 안아. 요즘에 안아을 하고 싶은가 봐. 그렇구나. 딴 데를 자꾸 거네요. 네. 자, 더마좋아요 너굴맨께서는 월봉성이라고 하셨고. 아니야, 너굴맨이 빙월당 정답을 적고 월봉서원 이렇게 하셨는데. 아, 정확하게 지금 도와줘 너굴맨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빙월당 월봉서원 강당. 네, 아, 우리 그 유장성님도 검색의 달인이신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도와줘 너굴맨 이렇게 정답을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서원 가봤어요? 신주아 씨, 저 팔경 중에. 네. 저는 안 가본 데가 월봉서원 못 가봤어요. 저도 월봉서원 안 가고 다른 데 가봤어요. 잣고개 야경 혹시 돌고개를 말하는 건가? 어딘지 저... 아, 무등산장 가는 그 거기를 잣... 나 거기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연말에 아 거기를 잣고개라는구나. 자, 이게 가족들의 정답자 몰려드립니다. 확실히 그 모바일 쿠폰 냄새를 맡고 저 네.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어. 하루 대리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두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퇴계 이황의 제자로 12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단 7정을 주제로 무려 8년간 논쟁을 한 것으로 유명하고 주자학의 대가로 불리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 퇴계 이황의 제자로 12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단 7정을 주제로 무려 8년간 논쟁을 한 것으로 유명하고 주자학의 대가로 불리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하는 그런 문제가 이거는 있겠습니다. 일반 상식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이버 초록색 빨창 들어가서 검색을 해야 될 것 같아. 저희 프로그램은 공부를 또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검색하면서 공부가 되니까. 아, 몰랐으니까. 그래.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 네. 자, 어쨌든 유장성님은 안 해요. 어려워. 빨리 검색해봐. 장성님 좀 더 이럴 때 힘을 내야 돼. 이럴 때 하나씩 알아. 장정신 공부도 아마 이렇게 포기했을 것 같아. 문제 있다가 아니, 어려워 포기했어. 엘리트 엘리트. 아, 유장성 엘리트잖아요. 아, 그래 몰랐어. 예. 미안해요. 자, 정답을 먼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광주에 관련돼서 이런 문제들과 이런 답들이 많은데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는 알기 위해서 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 올라왔어. 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다, 우리가 다섯 글자지 정확하게는? 다섯 글자인데요. 어떻게 할까? 아,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자, 기대승인데요. 햄담이님 기대승 올라오셨는데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되는데요. 정답은 고봉 기대승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햄다무님께서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햄다무님으로 아 고봉 기대승 다섯 글자는 도와줄 너굴맨이 적긴 적었는데 월봉은 뭐예요? 월봉 우리 그 아리랑 시간이 월봉은 뭐예요? 월봉 지금 월봉 연봉은 들어봤어도 월봉은 이제 단달에 받는 돈인 것 같은데 아 단달에 받는 돈 그러니까 급하니까 지금 못하는 수준인 거 아니지? 일단 그러면 기대승 정답을 적어주신 햄다무님께 두 번째 퀴즈 쿠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네. 계속해서 이미지 퀴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모두 다 네. 광주 관련된 그런 맞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지를 잘 보시고 정답을 먼저 올리시는 분이 정답. 자, 댓글 빨리 달아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미지 퀴즈 이번에는 어디일까요?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야, 너무하나 진짜. 어? 이거 누가? 이거 문제 내 얼굴 잘리네 지금. 누가 냈어 지금? 벽에 문제야, 지금. 벽에 지금 조각 그게 뭐 아니야? 꽃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아,
포장시켜 놓은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 약간 흐릿한데. 빠유, 빠유 달라고 날아왔습니다. 서은님, 5.18 기념일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아, 요거는 난 은이 아니다. 난 알아요. 이거 보니까 또 감을 온다. 어? 자, 위에가 지금 조명이에요. 조명, 이거 조명이거든요. 지금 이제. 위원장. 나 봐, 인사 안 해봤고 모르지. 안 유명한 김씨니까. 아니야, 나 야외에서네 봤어. 아니에요, 유장성님 문화예술회관 정답.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우리 집에면 좋겠다라고 이제 유장성. 도와줘요 너블맨. 저거 많이 봤는데 어디더라. 야, 요거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끝났어요. 자, 이거는 장소 이름이라고 해서 예술을 봤는데. 예, 처음에 저 초등학교 때 이게 처음 생겨서 관람을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네. 요거니까 예술. 요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정답이 나왔어요, 사실. 어, 나왔네. 유장석 씨께서, 우리 엘리트 유장석 님께서 맞췄어. 자, 정답은 바로 유장석 님께서 이제 광주 비엔날레였습니다. 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올라오고 못 봤어요. 예. 유장석 씨 축하드려요. 자, 우리 유장석 님 저희가 준비한 이제 그 쿠폰, 모바일 쿠폰 바로 싸드립니다. 제가 네네네. 이제 방송 끝나면 저희 네네. 직원들이 그 연락처를 보내주셔야 돼요. 010몇 번이냐? 010-8623-1133으로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선물을 좀 싸드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유장석 씨 그 블루투스 스피커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안 받았어? 만나면 준비했는데 어떻게? 어쨌든 간에 감사 내가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감사드리고 문제는 누가 내는 거예요? 제 직원들이 다 낼 겁니다 지금. 네, 사무실 직원이 따로 내요. 네, 네. 요거는 제가 내니까 저기 노출이 된다고. 그래서 됐어요. 자, 네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우와. 아, 야, 이거는 자세히 보면 답이 있어요. 아. 자세히 보면 나면. 유장석 씨가 이거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이거는요. 이거 모르면은 유장석 씨는 하는 일을 그만두셔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아주 가까운 문제입니다. 자, 저 사진이 있어요. 저 사진 지금 좀 보세요, 지금. 한쪽 단면만 지금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여주는데 좀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저 뒤쪽으로 보면 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흐릿하게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자, 두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 어? 저기 이제 그 이게 여기 어디 있어? 청소년들이 보면 여기서 행사 무대에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저 계단이 어디 있었지? 나 저 계단이 있는 줄 몰랐네. 여기. 나도 몰랐는데. 어디 쪽에 있는 거지? 어디 저게? 올라가는 그런. 아, 이곳에 또 저런 게 있었네요. 예. 그래요. 자, 다음 사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맞춰라. 그냥 맞춰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못 맞추시는 분들 맞춰라. 그렇죠. 던지는 거 아닌가 이거는. 네. 저 맞추는. 정답 나왔어요. 네. 우리 서흐흐님께서. 유스케어라고 먼저 답을 달아주셨습니다. 맞죠? 서우님께서? 네네네. 맞나요? 네, 서우님이 가장 빨리 답을 달아주셨어요. 아, 맞아. 네. 네. 자, 우리 그 유장선님께서 이제 광천 힌트, 광천이라고 힌트를 주셨고 그 뒤로 아, 서우님께서 먼저 마셨구나. 네, 서우님께서 예, 광천 터미널,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 맞추셨습니다. 와, 야경 사진 너무 멋있다. 네, 네. 좋아요. 위치가 참 좋은데 찍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서훈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귀 게임입니다. 첫 번째 사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나 이거 안 가봤어요. 저는 여기 안 가봤어요. 정갈한 되게 예쁜 한옥. 자, 이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못 맞춘다. 바로 못 맞춰요. 왜냐면 이거 저런 곳이 한두 개가 아니야, 광주에. 저런 곳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햄담님께서는 올림픽이네. 자, 오! 뭐야? 잠깐 일단 사진 보고 사진 그렇지, 보고. 한번 봐보게. 우와! 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 문제를? 아, 두 번째 사진. 날씨 좀 풀리면 가보고 싶다, 저기. 네, 그 요즘엔 저는 어렸을 때 그 자리에 가면 그런 데 가잖아요. 되게 막 무섭고 그랬는데. 난 무서워, 지금. 난 안 그래. 너무 편안해, 막. 자, 다음 사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개척마루에 앉아서. 저는 아니고. 어, 네, 네 이거, 이겁니다, 이거. 예. 정답을 나왔어요. 어떻게 아셨죠? 아, 지난 가을에 가봤대. 아, 이걸 기억하시네. 그러시구나. 네. 자, 정답은요. 네. 바로 월봄 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나 올 봄에 여기 한번 마스크 쓰고 가봐야겠네. 네. 너무 좋네요. 아, 우리 아리랑 지병님 월봄 소원 가면은 좀 어떤 느낌이던가요? 좀 굉장히 또 궁금하네요. 이 월봄 소원이 첨단 쪽에 있죠, 선생님? 첨단
안에 있죠? 그렇죠. 인물곡도. 아, 아, 입구의 돌담길이 사진 찍기 정말 기가 막히다 그러네. 아, 그래요. 입구의 돌담길도 멋져요. 아, 가봐야지. 아, 그 동화조의 노블맨님 저희 그 아리랑 씨랑은 관계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희 뭐 전혀 모르는 분이십니다. 맞아요. 예. 아리랑 시장님은요. 그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 많이 들어와 주시네요. 청자세요. 네. 온라인 강좌에 또 참여하셨던 이제 그분인데 전혀 저희하고 관계 없다는 거. 네. 예, 여러분께 노골맹께 감사를 아니 참 예, 안내를 좀 해 드릴게요. 자,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장안의 화제 계속해서 음악 퀴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 퀴즈 문제가 네. 그 뭐예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광주에 매주 목요일 날 2시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광주 이야기. 광주 노래 이야기 나오냐면 그러니까 광주에 관련된 노래 가수들이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네. 붙여진 노래가 너무 많아요. 맞아. 그중에 대표적인 노래가 선배님 알만한 노래가 뭐 당연히 뭐 지갑산 안 지갑산이 한다. 저기 뭐 다비샘 있을 것이고. 그럼 또 유명한 곡도 어떤 게 있어요? 본인도 몰라. 본인도 몰라. 본인도 모르세요. 예. 그만큼이나 이제 광주 가사 안에 광주 뭐 금담로, 저번주 네. 뭐 충장로, 노래 좋았어 충장파수소 지난주... 봐봐 한산역이잖아. 맞아. 이런 문화전당 이게 정말 많아요. 우리 그 이제 인손이도 그런 노래를 만들었었고, 근데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그런 문제로 저희가 음악을 드리는 바로 광주 음악 퀴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노블맨님 정답을 맞춘 사람은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나요?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핸드폰 번호 010-2742에 내 전화번호죠. 010-8623-1233 010-8623-1233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노래를 듣고 빈칸이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혹시 아시나요? 삐리리 사람 많은 충정로에 있어요. 만나기에 마땅한 곳 모르신다면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하세요. 혹시 아시나요? 삐리리리리리리 우연하게 애 친구도 만날 거예요. 이런 이 노래를 노래지 모르겠지만 노래는 아닙니다. 노래는 개판이지만 뭔 또 개판이야. 목소리만 좋구만. 너무 얼쩍었다. 집에서 안 쫓겨도 하는 게 다행인 줄 알아. 나 합창단 출신이야. 진짜 피곤하겠다. 진짜 집안이 피곤하겠네. 자, 자 선배님 이 음악이 없어요? 있어요. 들려보세요. 네. 음악. 한번 들려주면 안 돼요? 네. 거기 답다 나오는 아 그래서 아 맞아 정답 나오는구나. 자 네 지금 깜짝 놀랐어. 이거 정답 어떻게 알았어 이분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자 정답이 나왔어요. 정답은 혹시 너굴맨이 관계자 아니에요? 너굴맨 관계자 아니에요? 저기 너굴맨이 관계자인 것 같은데 이분 의심스럽네. 문제를 연속 3개 맞춰 지금 바로 광주우체국이었어요. 네. 아시나요? 광주우체국 야 사람 많은 충장로에 있어요. 다시 한번 노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부르지가 네. 혹시 아시나요 광주 우체국 사람 많은 충장로에 있어요. 뭐 잘한다. 야 음악적인 그래. 미스터 트롯 3에 나가야 그래. 되겠네. 합창단 출신이야. 예, 유명해요. 분위기가 다른 거 있죠. 사람 많은 충장로에 있어요. 이거 신나네. 만나기에 마땅한 곳 모르신다면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하세요. 되게 신나는 노래다. 이런 노래가 있었네요. 광주 우체국 우연하게 예친구도 만날 거예요. 네, 맞아요. 메인이면 서 있는 순간 안 만나는 사람이 맞아. 시계만 잘 아, 쳐다보는 아가씨 노래 힘없이 돌아서는 안타까운 사람 아, 반갑다고 소리치며 손잡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사랑도 맺어지는
존경하는 주광선배님께도 감사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매주마다 이제 광주 음악 퀴즈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네. 이제 너굴맨이 역시 합창단 출신으로 하시면서 미스터트롯 3에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아, 노력해볼게요. 야, 네. 이 음악 너무 좋네. 이거 앞으로 이제 오로지 광주 로고송도 빼고 이걸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신다고. 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올려주시고 저희가 정답 처리를 다한 것은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리는데요. 010-8623-1133으로 성함과 닉네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최유랑 씨의 나이는? 죄송합니다. 내 나이를 왜 말해? 너가 내 나이를. 이게 하나다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오로지 광주 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